반갑습니다. 권지성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원 그리고 열매와 같은 은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된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 곧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비유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면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유대인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많은 구약의 텍스트들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과수원, 포도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과 이 포도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유는 한 번에 거치지 않고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사야 텍스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심판은 바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비유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물론 15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 18장 19절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 아주 은밀한 곳에서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바로 자기만이 바로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다른 모든 이스라엘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포도나무가 사실은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948년, 우리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국기를 꽂고 자기의 영토를 선언하면서 1948년 자기 독립을 선언하기 전후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내쫓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하거나 건물을 파괴시키거나 영토를 빼앗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7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매우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영국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중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 논쟁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70년 이상 동안 그러한 일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한 납치와 살해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힘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운 과정을 보더라도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의 힘, 광대국들의 도움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계속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단체들, 교회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특히 이제 시온주의자들이죠. 이스라엘 공국의 바탕에 대한 시온주의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최종적인 목적, 그 땅에, 그때 완벽하게 자기의 땅이 되는 것, 되는 어떤 목표를 신학적으로, 어떤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원했고, 물질적으로 지원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번번이 무산되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하나의 영토 안에 두 개의 국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총칼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내쫓거나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최근에 제가 같이 쉐어했던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게리 버지라고 한 복음주의 신학학자가 쓴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버지는 복음주의 학자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온 학자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게리 버지는 말합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20만 명이나 되는 아랍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어거스틴 이전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아주 오랜 동안의 교회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랍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리버지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게리버지의 질문은 단 하나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정말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는 의식 속에 또 무의식 속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따라서 그 땅은 자기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화를 들으면서 이 책에서 게리 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성서를 논증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담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낸 적이 없죠. 또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에게 땅을, 자기들의 선조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가자지구에 지상전을 펼치면서 수백, 수천의,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죽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유엔의 공고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죠. 게리 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을 준 그런 과정 전체를 통틀어 볼때그 땅에는 조건부로 일시적으로 준 땅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조건 하에서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빼앗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조건적으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86년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했던 거죠. 예수님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재밌게도 예루살렘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은 또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빼앗고 자기 영토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이 미래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유대인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속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 바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을 함부로 학살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기원에는 사실은 성경이 상당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948년, 또 20세기 초에 유럽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워낙 많은 학살과 비참한 그런 나치의 그런 학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앤티세미티즘을 경험하면서 자기 국가에 대한 열망이 점점 높아져 갔고 시온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마치 식민주의처럼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은 마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가 없어요. 생존권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식민지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가 잘못 오용되어져서 시온주의자들의 어떤 그 국가 형성의 기원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면서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맨날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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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에도 예수님도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을 들고 태극기 집회할 때도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고, 예,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과반수가 안 됩니다.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음주의자들도 물론 복음주의자들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쨌든 반유대주의든 예? 반무슬림주의든 어떠한 잘못된 학살과 전쟁은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지지하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또 정의의 차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